이야. 예, 메모리얼 시리즈라고 합니다. 와. 단정판인데. 지금 폭언을 구하러 혹시 액션. 맞아요. 그것도 불쾌해지면 진짜 멋있어요. 와. 우와. 오. 거기서 너무 오래 있으면 오늘 집에 못 갈 텐데.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에 와 있습니다. 정말 와야지 와야지 말만 하다가 드디어 왔습니다. 바로 반도의 중년님, 네, 또 작업실에 한번 방문을 했는데요. 멋진 작품들, 네, 한번 구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아유, 뭐. 반갑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겁니까? 4번 캔슬하고. 네, 바빴어요. 죄송합니다. 아, 뭐 연예인이니까.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여기 지금 쫙 들어와서 봤는데 사무실이 아니네요. 그냥 약간 박물관 느낌인데요? 그냥 작업을 하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수집과 카페를 하다 보니까 뭐 거기에 있던 것들. 지금은 그래도 그때만큼은 물건이 많이는 없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반중님의 작품들이자 컬렉션들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요. 집에 못 갈 텐데. 자, 우리 촬영까지 같이 도와주시는 우리 반도의 중년님. 건담의 향연이네요, 여기는 쫙. 건담 밥을 먹고 또 시작했기 때문에 네. 건담이 좀 많기는 하고요. 지금은 또 다른 걸 또 더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또 이게 노노강을 합니다. 좀 작은 사이즈들도 다 도색을 하신 거예요? 도색을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정판. 아, 네, 한정판은 그냥 그대로 두고 이 더불어가 원래 파란색 아닌가요? 그렇죠, 파란색이죠. 도색을 한 거죠. 주황색으로 하신 거예요. 네. 요게 원래 그렇죠, 맞죠. 네. 밑에 SD 이런 거 SD 계열. 거기서 너무 오래 있으면 오늘 집에 못 갈 텐데. 요거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거는 이제 메탈 스트럭처인데 탱거하고 네. LED는 커스텀을 좀 해놨어요. 아직도 많이 안 떨어졌죠 가격이? 300대는 할 걸요. 요런 애들 피규어는 제가 잘 모르는데 레진입니다. 암무로레이 레진 1대 4 스케일. 와, 귀하네요 되게. 피지 엑시아입니다. 네. 여러분 라이트닝 되는 모델이에요. 아, 예쁩니다. 여기도 한 번씩 쭉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흉상 느낌들 쭉 있습니다. 와, 요 폭언들도 지금 색깔들이 다 다르고 뭐 클리어도 있고 이렇게 도금된 것도 있고. 이쪽은 이제 또 파일럿들. 예, 무슨 그 스트라토스 걔인가? 로건 스트라토스. 맞죠? 네,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샤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때 이것도. 한창 이제 우주세기에 꽃피면서 와. 대사도 외우고 다니고. 와, 그 정도로. 와,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엑스포 클리어로 나왔던 제품인데요. 네. 안에 유리 갑옷 입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프레임을 빨간색으로 도색을 한 거예요. 입체적이고 또 예쁩니다. 좀 특색이 있죠. 네. 네. 요거 쪽 가니까 이제 약간 건담 말고 또 다른 친구들도 보입니다. 와, 뭐 로보캅, 가이버, 패트레이버 이런 친구들이 다 또 도색하신 작품들인 것 같아요. 네, 예, 안 했다. 네, 그거는 안 했습니다. 와, 티가 딱 나잖아요. 요 위에 SD 애들. 진짜? 그건 도색을 해놨어요. 네. 한정판 무사건담들. 저쪽 뒤로 보시면 네. 이제 웨더링 해놓은 무사건담들이 있거든요. 네. 요거. 야, 요거랑 똑같은데 저기는 약간 반짝이 버전이고 얘는 웨더링. 웨더링 버전이고. 네. 그것도 좀 귀한 애들입니다. 이야. 예, 메모리얼 시리즈라고 합니다. 한정판인데 보통 한정판도 우리가 출시할 때 가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가격이 없어요. 이거 뭐야 이거 저 걸리는 거. 아니 일부러 잠시만요. 그거 뭐 자기가 발로 아니 이거 일부러 지금 대상 받은 거 왜 발로 찹니까 그거. 아니 발로 찬 게 아니고 자꾸 걸렸는데요. 아 일부러 이거 자꾸 나 보이는 데다 다 누구한테 참네. 그리고 잠깐만 이거 다 여기 그거 자꾸 남의 그 상 발로 찬 거. 죄송합니다. 아니 얘 넘어갈 뻔했는데 얘들 뭐예요? 제가 또 이게 엠블렘 액자 이런 시리즈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옆에도 보시면 액자를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네. 이게 이제 천 개씩 한정으로 나오는 제품들인데 되게 좋아했어요 옛날에. 이런 배지, 네. 와펜 이런 거 모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엠블렘을 되게 좋아해요. 엠블렘을. 여기 말고 여기 또 있어요. 제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것도 금상 받으시는 제품이에요. 이쪽은 제가 이제 대외용으로 커스텀하는 제품들이에요. 이 기성 제품들은 아니고 네. 지금 폭언을 구하러 혹시 엑시아 맞아요. 아 맞아요. 온 거예요?
예, 여기는 생명의 땅이고 여기는 지금 죽음의 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프에서 오는 것을 표현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손에서 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네. 어머 어머. 네. 여기 라이트 나오네. 네,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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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것도 좀 귀한 겁니다. 아, 귀해 보여요. 네, 이게 일본 공수 ANA 항공 거기서 콜라보 해가지고 비행기 안에서만 팔았어요. 우와. 대한항공에서 이제 막 또 태권부 했잖아요. 태권부 항공 네, 했듯이. 그거 똑같습니다. 네. 근데 또 에반게리온들도 이렇게 모으고 계신 것 같아요. 아톰이랑 인조인간 007인가요? 009. 아, 009. 맞아서 안 봤어요. 하지만은 이제 하도 많이 이런 걸 보니까 조금씩 보입니다. 야, 뭐 이쪽에 뭐 하나 위에 하나 또 하나 저기 큰 거 이게 1m 클럽이라고. 알죠, 덴드로비오. 네. 원래 하얗거든요. 이거 하면은 뭐 나도 뭐 건담 쪽에서 좀 어? 근데 막기 좀 낀다. 뭐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여기는 피규어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네. 선수들 좋아하는 피규어들 좀 나와. 아, 요쪽이 베르세 그 애들. 네, 베르세. 와, 이런 거 진짜. 그것도 불쾌해지면 진짜 멋있어. 와. 야, 여기 또. 이건 레진입니다. 본 에반게리온 모든 조형을 다 통틀어서 얘가 제일 멋집니다. 오, 그래요? 네. 아, 여기 새로운 거 많네요. 이거 뒤쪽에는 조금 익숙한 친구들 보입니다. 와, 잠깐만, 이거 킹덤이고? 킹덤이면 3D 프린트로. 오모오모오모. 불 켜져 있는 느낌 있죠? 네. 그것도 도색으로 이제. 아, 그러네요. 어. 옆에 백투더 퓨처도 밑에서 이제 부스터 나오는 네, 그런 느낌으로. 이거 날개 뭐, 이거 뭐 막 미쳤네요, 이거. 베이스가 책이에요. 책을 펼쳤을 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 챔피언 먹으셨군요. 이게 밑에가 퍼스트 건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퍼스트가 뭡니까? 1이죠. 이게 윙 제로잖아요. 네. 0이잖아요, 0. 윙 제로의 0과 퍼스트의 1, 0, 1. 제목이 0, 1이시죠, 0, 1. 이터니티. 알겠습니다. 진짜로, 진짜. 이제 여러분들 복도 지났습니다. 이제 메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복도가 메인입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자, 이쪽. 벽 쪽에 보니까 자쿠 하나가 지금 팔이 없이 있습니다. 1:12 스케일이고요. 헤드는 제가 교체를 해놨고 바디는 지금 커스텀 중입니다. 얘는 또 프라임원 사건가요 혹시? 네. 뭐 J&D 스튜디오 3분의 1 스케일 스태츄는 보여드렸었는데 요건 또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국내에 몇 개 없을 거예요. 인기가 없었거든요. 아니... 슈퍼맨은 인기가 진짜 많았고요. 이거 지금 너무 예쁩니다. 이거 허쉬 슈퍼맨이죠, 네, 이거. 허쉬 슈퍼맨은 진짜 인기가 많아가지고 중고 시세가 신품 시세를 넘어가는 되게 귀한 제품이었고. 망토 이거 디테일 보소. 와. 망토 저거 이제 제가 주름 잡은 건데. 와. 한 시간 잡았어요. 진짜. 이건 뭐 따로 처분 안 하시고. 빨리 가려고. 근데 이거는 좀. 갑자기 레고네요. 우리 실장님이 뽑혀가지고. 야, 예쁩니다. 다스베이더도 있어요, 여기. 깨알. 아, 오늘 스타워즈 데이잖아. 스타워즈 데이 때문에 부산 온 김에. 아, 아니. 반도의 중년님 촬영을 하려고 스타워즈 데이 스케줄 잡아가지고 내려왔죠. 네, 그게 오늘이고. 지금 밤 12시 16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그것도 아마 국내에서 별로 몇 개 없을 겁니다. 저 실물 처음 봅니다, 이런 거. 비싸요. 아, 이거 얼마입니까, 이런 거? 두 장 넘어가요. 아, 어, 그 정도 원래 뭐 프라이머는. 네, 얘가 저 뒤에 기마 있죠? 네, 많다고 네, 있는, 있는 애들. 제가 얘 두 배입니다, 가격은. 그럼 둘 중에 뭐 하나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북들과 안 좋아하잖아요. 아니, 나한테 말고. 아. 네. 뭔가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중복들은 정리하잖아요. 저는 통틀이. 아, 이걸 다. 어, 통틀이 할 사람 찾고 있습니다. 웬만한 뭐 서울에 집을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 요거 소개해 주세요, 얘들. 와. 이 프라임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온 에반게리온 시리즈입니다. 아니, 난 이런 건물 디테일도 미쳤네요. 건물 디테일은 너무 별로지 않아요? 확실히 봐요.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네, 요것도 뭐, 우리 뮤지엄으로 다. 염가에. 나는 괜찮거든. 어, 그래. 뒤에 요거는 뭔가 지금 다 뜯어져 있어요. 아, 그거는 이제 작업 대기 중. 요거 보시면 됩니다. 와, 여기가 메인인가? 아니요. 아, 요거는 그, 마스모토 레이지 그때 돌아가시고, 추모 특집으로 그냥. 어머, 너무 예쁜데. 전사의 총. 와. 이거는 보셨죠? 언니시드. 아, 진짜 예쁘네요. 이게 풀세트입니다. 와. 그때는 제가 이제 이거를 못 들고 가니까. 얘만 데려오셨거든요. 그렇죠? 이게 와. 풀세트예요. 요런 애들 다 최근에 나온 애들인데, 그죠? 요거는 가야 되는 애들. 아, 요거는 또 의뢰작이군요. 네. 야, 여기 터건 컬렉션인 것 같은데. 요, 아까 뿌리던 게 저 시계입니다.
아, 예예요. 예. 건담 시계인데 건담 음악 나오는 거지. 이거는 뭐 커스텀이에요, 뭐예요? 약간 원래 웨더링 해놨는데 이게 이제 15예요, 아까 울렸던 게. 별게 다 있네요. 와,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이게 진짜 와. HY2M이라고 네. 건담 30주년에 반다이에서 발매했던 킷이에요. 프라모델입니다, 프라모델. 이게 프라모델이랍니다. 와, 근데 이게 진짜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요거는 이제 풀도색 한 거고요. 도색하신 거예요. 예. 이쪽으로 또 오시죠, 여러분. 와. 이거 최근에 하신 거, 요거. 그렇죠, 예. 애니도색. 와, 참. SD 전복, 소품입니다, 너무 소품이. 귀엽다. 네, 소품이. 여기 퍼스트 건담 있잖아요. 네, 요거. 저게 제가 제일 처음 애니도색 한 거예요. 아, 이게 1번이에요. 예, 그 저금통이거든요. 요거, 예. 그거 자동 변신되는 그 유니콘 맞습니다. 건담이잖아요. 근데 이걸 또 애니도색을 이렇게 하셨어요. 아, 이거 생각보다 좀 괜찮더라고요. 제가 유니콘 건담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거 그러면 지금 변신 됩니까? 변신되죠.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예. 1번 눌러볼까요? 이제 올라온다. 이게 첫 변신 느낌 아, 그때 예. 그건가요? 우와, 제일 바람불 처음 변신한 들어온다. 거. 우와. 여기도 진짜 다 너무 멋있다. 아니, 뭔가 일반 건담이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다 뭔가 커스텀돼 있거나 뭔가 예, 또 한정판 한정판도 있고 느낌이에요. 아. 도색 제품도 있고. 오, 이거 옆에 거, 이거 약간 이끼 묻은 것 같은 거는 뭐예요? 이게 폭발 데미지가 오잖아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있잖아요. 근데 뒤로 돌아가면 폭발 때문에 빨간 느낌. 이 흙이나 와. 이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짝 저기 어지럽습니다. 지금 너무 많아서. 이거 뭐 그냥 건너뛰어도 됩니다. 못 참겠다. 나 그냥 계속 넘어가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금 위에 하나하나 이 보물들 보세요. 와. 이건 뭐예요? 이거 뭐비? 와. 이거는 가슴 열리면서 미니 피규어들 쫙 나오는 겁니다. 와, 미쳤다. 와, 안에 아, 어머. 예쁘다. 저런 애들은. 자, 이 뒤쪽 한번 볼까요? 와, 여기가 이제 또 옛날 로봇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패트레이버는 또좀 다르네요. 그거는 아까. 소품인데 30년 정도 된 제품입니다. 와, 이것도 뭐 킷이. 이게 여기 황금색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 NX. 뽀동 커플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보미씨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 이게 제첫 도색입니다. 이야, 여러분, 이게 반도의 중년님의 첫 도색작 공개하겠습니다. 아모드 코어라고, 화이트 글린트인데. 영상에서 보면 진짜 멋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는데 번쩍번쩍한 거예요. 와, 이거는 아닌데, 아닌데 하다가 제가. 이게 시작이었어요. 네, 건담 드래곤볼 만들어놓은. 아, 그러게요. 그 특유의. 하, 예쁩니다. 이것도 가습기입니다. 에? 이것도 되게 귀한 건데, 조명 나오고 여기서 연기 쫙 나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게 모으셨네요. 내 없는 건데, 내안본 건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좋아했어. 아, 이것도 레고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안 모으는 것도 또 여기 모으시네요. 여기 딱 놓으면 맞을 것 같더라고. 아, 잘 어울립니다. 네. 여기 이제 정말 몇안 되는 그 피규어들은 이쪽에 또. 와, 여기 북두의건도 있고. 조금 저보다 이제 형님이시라는 게 이런 데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북두의건은 그 정도 차이 나오면 더알 건데. 나중에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이야기해 줄게.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저도 뭐. 여기 포플가오가 있고, 요거 제가 옵션 세트 사놔서 요거도 제가 리뷰 한번 할 겁니다. 여러분들 조만간 좀 기다려 주시고. 고생할 겁니다, 저. 아, 그래요? 망치 닿을 때. 아, 그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야, 여기가 그 전설의 작업실인가 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런 도색을 하시나 봐요, 그렇죠? 에어브러시 작업은 이쪽에서 하고, 네. 뭐 붓도색이나 뭐 공작 이런 것들은 이쪽에서. 아니, 근데 지금 여기서 봤는데 단쿠가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사진 촬영용 여기도 부스도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죠? 아, 인스타에서만 보던 거 지금 여기서 또 이렇게 이 도합체 시리즈인가요? 그렇죠. 하간의 웍스인데 단쿠가 중에서는 좀 제일 잘 나온 것 같긴 해요. 크기도 일단 크기도 네. 워낙 크고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상체 작업까지 다 되신 거네요. 네. 하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좀 하체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 중이신 거예요. 요 여기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제가 좀 좋아하는 애들인데 네. 이제는 뭐를 사도 만족도 안 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하나를 딱 만들었는데 유년기 때그 추억이 확 살아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애들로만 한 최하 30년 이상 된 애들 적어놨잖아요. Walking my little heroes. 아, 나에게 그래, 이제 항상 이거 걸어오고 봐야 있는 되네. 애들. 네. 아까 그 배지 귀한 거 네네.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코카콜라랑 점프 여기 50주년 콜라보 비매품 어머! 점프에 나오는 그 와.
와, 뭐야, 여기, 어머, 원피스를 필두로. 개 큰 배트. 네. 지금 콜라. 실물 이렇게 보여드리면 콜라. 엄청 크네요. 어머, 어머, 어머. 타츠노코 프로덕션 알죠? 타츠노코가 해마란 뜻이거든요. 이건 이제 입체 배지예요, 입체 배지. 이게 대략 이런 애들은 시세가 뭐 어느 정도 될까요? 뭐 한 6만엔, 7만엔. 와. 이거는 테츠카 오사무 아톰 21세기. 아, 또 이런 것도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또 되게 예쁘네요. 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산까지 내려와서 우리 반도의 중년님 작업실 한번 탐방을 해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소감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 본인이 소감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습관이 돼가지고. 아, 사실 건담이 너무 많았어요. 새로운 컬렉팅들, 새로운 요런 뭐 제품들을 많이 보면서 또 공부도 많이 됐고, 아, 참 재밌네요. 왜 이렇게 저는 장난감 이런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로봇 이런 애들을. 기성품보다는 또 제가 만든 게 많잖아요. 또 희귀한 제품들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그래도 또 일반적인 다른 데보다는 또 다른 맛이 있지 않는가. 자세히 보여드려야 될 작품들도 그냥 저희가 그냥 조금 휘뚜루마뚜루 그냥 좀 넘겼거든요. 많은 뭐 물건들을 좀 담고자 했으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서울 오셔가지고 저도 플리마켓 진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오세요. 그러니까. 좋아요. 아, 저 진짜 한번 가고 싶거든요. 사실은 네 부산이랑 양주 거리가 멀다. 하지만 네 항상 마음만은 좀 가까이 있다. 여름에 한번 해주세요. 너무 더워서 이제 오실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는데 아무튼 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유 뭐? 아니 뭐 이런 게 사무실에 있습니까?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이상한 거를 모아놓는 거죠. 여기 지금 왼쪽은 건담이고 루팡. 오른쪽은 루팡인데 이 애니도 굉장히 고퀄입니다.